5월 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낮 시간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국악연수 야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 분야는 판소리와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4개 반으로 운영되고, 국악 강습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노암동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국악을 배우면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국악에 대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악연수 야간반 운영은 남원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더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사선대에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선대는 네 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뜻으로 빼어난 경관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985년 사선대 일원이 국민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사선대는 옥정호와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과 함께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민 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지난 22일 사선대를 찾아 화단 조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로 안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지친 심신에 큰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고흥군이 여성 친화 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내 손안의 지킴이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안심터치는 비상 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버튼을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면 비상 메시지와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 상황 녹음 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비상시에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와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 가정 등의 스마트 안심터치 5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28일 해룡면 신성리 예충무초등학교에 춘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순천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공원 평화광장의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은 최후의 격전지 순천에서 정유재란과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아픔의 기록을 승화한 조각상들과 평화의 문구가 기록된 1,597개의 판석, 그리고 정유재란의 기록이 담긴 히스토리월로 구성됐으며, 이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6일 여순 사건 발발 73년 통안의 세월 특별법 촉구를 위해 73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로 발의됐으며,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되지 못해 5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월 구성한 여순 사건 홍보단과 국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회에 상주하며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유가족들의 한맺힌 73년을 위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특별법 처리 촉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